씨, 어머니가 피하기 마을에 혼자 계신데 피하기가 공기는 좋지만 겨울 되면 춥고 사람도 좀 많이 없어서 또 엄마 혼자 계시니까 심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유리 씨가 가서 마을 상대도 대주고 좀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사유리 출발! 가! 이제 좀 지켜보여요. 힐링 되는 것 같아요. 한 분만 봐봐요. 아름다워요. 산 꼭대기 가지고 보신. 아, 많이 걸어야 돼요. 저런 바지 어디서 사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곳이 바로 해발 700m 소백산의 손꼽히는 오지. 피화기 마을입니다. 피화기 마을. 화를 피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실제 6.25 전쟁 당시 전쟁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 살았다는데요. 와. 정말 예쁘네요, 마을이. PD 이 사람이 아니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이 할머니 누군지 알아요? 네, 김정리에 맞아. 할머니 맞아요? 예. 아~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종리 할머니. 88. 엄마, 아, 이거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어요? 뭐 긴장해주고 마당도 실어주고. 마당도 청소하고 긴장도 하고 다 할게요. 야, 사유리. 그러면 긴장은 언제 해요? 오늘 할까? 당장. 겨울에 몰량만 심어뒀다는 할머니의 작은 텃밭. 이곳에서 사는 동안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살았던 삶이 텃밭에도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드실 양만 저렇게. 너무 높게 있는데 밑에서 가끔 내려가요? 못 내려가죠. 차로. 차로 여기 내려가요? 많이 사다 놔야지. 쌀도 많이 사다 놓고 라면도 많이 사다 놓고. 아, 진짜요? 아홉 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 가을이 되면 마을은 더 한산해지는데요. 근데 할머니, 여기 동네에 사람이 진짜 없어요. 전부 꽃이 따러 가고 뭐 마늘 노러 가고 뭐. 아, 다 자들이 일 가죠. 아, 일하러 갔는데 할머니는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이 동네 내 혼자만 있지. 그날이지만 적적할 때마다 나타나 마을 동무가 되어주는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는 바로 언제나 할머니 곁을 맴도는 이 까만 닭입니다. 이름을 모른대. 하고 있는데 친구예요? 추석에 아들이, 우리 며느리 아들이 추석에 다 왔는데 병아리가 우리 마당에 왔어요. 네. 그래, 여태 안 가. 저렇게 크더라. 아이고. 잡아먹으라 그래. 아, 진짜. 에이,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렇지. 친구인데. 할머니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배추 수확을 마친 사유리. 아유. 자, 빨리 시작되는 오지마을의 밤을 대비해 본격적으로 김장 준비에 나서보는데, 매년 김장을 했을 할머니를 대신해 올해 김장은 사유리가, 지시와 감독은 할머니가 맡기로 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할머니. 노래하랴 김장하랴 배고플 사유리를 위해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소리 죽을 때 내민 눌러가 먹지. 뭐요? 또 나왔어요? 야, 저... 아니요, 어떤 거 있어요? 저거 이 불을 넣고 뭐 이래 쭉 눌러 마세요. 50여 년 전부터 탄피로 뽑은 메밀국수를 만들어 먹었다는 주민들. 이 마을의 명물이 됐다는데요. 오랜만에 할머니가 실력 발휘를 해봅니다. 탄피국수. 와. 할머니, 할머니 거 날씬하고 멋있는데 제 거는 다이어트 촌에 갔대요. 통통해요. 뭐 먹고 살았나? 철 놀이하는 것 같아요. 매주 같아요. 이렇게 좀 더 길게 해야 되는구나. 자, 이제 탄피로 국수를 뽑아볼까요? 아, 탄피로 뽑아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안에 넣어요? 이거 틀어야지. 이거를 틀어요? 구멍 뚫은 탄피 국수 틀에 완성된 메밀 반죽을 넣은 뒤 탄피예요. 누르는 사람의 기술이 더해지면 메밀 면발이 탄피 구멍으로 나온다는데. 여자가 누르면 안 돼, 남자가 눌러야지.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여자같이 보이죠? 어. 남자 같은 여자. 그럼 더 눌러. 눌러봐. 안 돼. 아니, 그런데 사유리, 이게 무슨 소리야? 국수를 다 부러지겠네. 틀이 부러질까 야단치기는커녕 할머니는 손녀 같은 사유리가 마냥 재밌습니다. 아, 일단 즐거운 일이었어요. 사유리의 눈에도 면발은 좀처럼 나오질 않고. 어떡해요? 야, 결혼식 사람 다 이렇게 섞고. 애쓰는 사유리가 안쓰러운지 구경하던 제 자신을 다그치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비하기 마을인데요. MBC 완다풀 금요일 제작진이 이상한 행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죠?
뭐 지금 몇 명이 붙은 거야? 있는 거예요? 아, 너 안쓰럽다. 이게 안 되나 보다, 잘. 말이 지키지 마요. 말 지키지 말래요. 옛날에 어떻게 해봤어? 모두의 노력으로 드디어 귀한 메밀면 완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끊겼어. 세상에. 잘라 본다, 몇번 볼까? 다 같이 하니까 다 같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보통 저만 고생하는 건데 그래서 기분 좋았어요. 앞으로도 제작진도 많이 고생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할머니 웃음소리 보세요. 할머니도 박장대소. 그렇게 힘쓰며 웃는 사이 담비로 뽑아내자마자 진짜만의 따끈따끈한 국수면이 드디어 준비됐습니다. 오, 먹음직스럽다. 뭐 만들어줘요? 비빔국수면 그래 줄게. 비빔국수 주세요. 집에 있던 갖가지 양념에 할머니의 정성이 듬뿍, 할머니의 손맛도 가득 들어간 비빔국수가 완성됐습니다. 이야, 탄피로 뽑은 국수라 맛도 뭔가 색다를 것 같은데. 아, 궁금해. 사유리 솔직하게 말해봐. 솔직하게 맛이 어때? 너무 솔직할까 봐 겁나요. 왜 왜? 맵다. 맛이 괜찮네요. 어? 어? 야, 사유리가. 그때 먹어야지 어떡하는 거. 오, 맛있다. 사실 거기 옆에서 할머니 있으니까 맛있다고 했는데 맛이 없었어요. 할머니 좀 드세요. 아니 좋아 안 먹어. 아 이거만 이거만. 좋아 안 먹어. 아 어때요? 아 맛있다. 어둠이 내리자 추위도 찾아왔습니다. 사유리가 추운 할머니를 위해 아궁이 앞에 앉았는데요. 할머니 어때요? 따뜻해요? 아이고 따뜻해요. 할머니의 마음까지 따뜻해지길 바라며 그렇게 한참 더 불을 지핀 사유리. 할머니 따뜻해요? 따뜻하네. 조금 따뜻해졌죠? 따뜻해 불려져 고맙고. 이제 모녀 같아 어떻게? 할머니 내일은 뭐 해요? 짐장도 보모르고 뭐 마늘도 캐고 뭐 꼬들비도 캐고 사방 댕겨. 할머니가 일도 하신 것 같아. 할머니 오늘은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사유리와 함께할 내일을 기약하며 그렇게 피화기 마을의 밤은 깊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아유 저 친구 참. 잘 주무셨어요? 잘 잤어. 김장에 들어갈 양념 재료를 구하기 위해 마을 텃밭으로 향했는데요. 무도 뽑고 파도 뽑고.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 돌아가셨어요? 한 20년 된다. 아, 보고 싶어요? 뭘 보고 싶어? 아들이 소복한데 아들이 보고 싶지 뭐.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할머니 마음고생이 심했다는데요. 마흔 하나 낳은 게 뭐 행복했죠. 오, 마흔 하나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전에 아가 생기면 자꾸 지우니까 한 대치 왔죠. 그러니까 그 약을 먹고 여름에 가만히 있었어. 그렇게 할머니가 애지중지 귀하게 키운 자녀들은 어느새 장성의 사회로 나갔습니다. 자녀들이 항상 보고 싶다는 할머니. 자녀들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참아야지 어떻게. 없어 그래 어떻게. 갈 수고 뭐 가봐도 그렇고 뭐. 참는 걸 미덕으로 여겼던 할머니의 삶이 생활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사유리 오늘도 할머니의 감독 아래 김치 담그기에 열중하는데요. 어 닭이 왔네. 어허 또 나타나는 닭이 은근히 신경 쓰이네. 할머니 까만색 닭이 저한테 주세요. 안 돼. 왜요? 우리 아들 좋아해. 어이구. 예, 사유리 넘어오지 마. 제 주인 있는 몸이야. 할머니 이거 사람들이 먹으면 맛있다고 할 것 같아요? 김장 한 거죠? 맛있나? 아직 안 먹었는데. 짭짤하다. 맛있어요? 짭짤하다. 달기다. 짱구. 자신이 처음으로 만들어 본 김치를 시식해 보는 사유리. 맛이 궁금한데. 짜다 짜다. 짜다 해야 돼. 울산에 살고 있는 큰아들에게 김장을 전해주고 싶다는 할머니. 자, 할머니를 대신해 사유리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에 있는 할머니 아들이한테 우리가 만드는 김치를 꺼주고 올게요. 고마워. 아주 좋아.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와의 헤어짐이 서운하기만 한데 할머니표 사랑의 김치를 들고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택배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유리의 깜짝 방문이 반가운 가족들. 누가 보내는지 알아요? 어머니.
어, 어머니. 할머니가 보낸 김치 맛은 어떨까? 아휴. 오, 맛있겠네요. 고향 마당을 서성이고 계신 할머니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드실래요? 어머니 맛이 그대로예요? 네. 엄마를 오래 싹 보이는 것 같아. 진짜요? 네. 사실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아유, 저런 저런 저런. 조금 짜요? 조금. 조금.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눈 빠지기 전에 한번 와라 그러는데 이번에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지금도 소녀 같은 웃음을 간직한 피화기 마을의 호호 할머니.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사유리 미션 성공!